이거야말로 파노라마네요. 방금 산장에서 4유로짜리 콜라를 원샷하고 4유로면 5,500원이었네요. 5,500원. 5,500원짜리 콜라를 원샷하고 가는 길입니다. 범칙금으로 42유로를 내고 나니까 뭐 4유로짜리 콜라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 안 보이죠? 화면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저까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세체다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체다의 마지막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저쪽이 이제 반대편은 완전 절벽이거든요. 여기 이제 초원이 쭉 펼쳐져 있고, 이런 모습이 드론뷰로 보면 되게 멋져요. 마지막 언덕길을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르막은 진짜 지겹다, 지겨워. 요걸 보기 위해서 사쏘른고, 이름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근처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 밑에서 잠을 잤었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는 언덕길이 파소 포르도이라고 하는 언덕길이 있는데, 저 언덕길 살짝 지나기 전에 오늘 숙소가 있습니다. 저기 숙소를 예약해뒀고요. 저쪽도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그죠? 아무튼 뷰가 뭐 끝내주네요.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유명한 세카다 절벽이죠. 드론뷰로 보면 되게 멋지더라고요. 저 위에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저 위까지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마 저건 위에 올라가도 뭐 뷰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기 요 절벽 위에만 올라가 볼까요? 요런 또 절벽 끝에 가게 좋아하잖아 또 우리는. 여기는 진짜 낭떠러지 아무것도 없어. 밑에 끝까지 안 가겠다 참. 세체다의 암벽입니다. 지금 절벽 제일 끝까지 왔어요. 제일 끝입니다. 여기가 암벽이고 이쪽이 초원이고, 그래서 여기가 드론으로 찍으면 뷰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세체다 케이블카 정류소입니다. 그냥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여기 온 사람들은 내리자마자 풍경이 이런데 뭐 미치겠지 뭐. 이쪽은 보세요. 내리자마자 이런 풍경이면 갈 거야. 아이고. 세체다. 근데 지금 여기가 그 케이블카의 종점인 줄 알았는데, 이 케이블카는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케이블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체다 케이블카라고 하면 오르티세이, 우티세이,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서 두 번 갈아타고 오는 거거든요, 케이블카를. 그게 아마 저 아래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내리면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조금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곳까지 트레킹을 해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위치에다 이런 거 세워 놓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예, 보이는 산들이 다 어떤 산들인지 쭉 표시를 해놨는데 되게 이제 예쁘게 해놨네요. 근데 뭐 안 궁금합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세체다의 절벽이 잘 보이네요. 아이고. 절벽이 잘 보이네요. 자, 이제 그냥 쭉 내리막길이라서요. 이게 보면서 그냥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요즘 오르막 끝났어요. 오늘도 좋은 트레킹이었습니다. 어제 같지만 않으면 완벽한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케이블카 올라오는 정류소가 여기인데요. 저 아래에 있는 마을이 오티세이, 우르티세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을이고 저기서 케이블카를 두 번 갈아타고 올라오는 거네요. 이쪽에는 큰 뷰가 없어 보이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때. 저쪽에도 케이블카가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이제 어제 제가 갔던 알페 디 사우디인가요? 알페 디 시우시인가? 예, 거기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저 위에 이제 고원 평야가 보이죠? 예, 저기가 어제 제가 이제 갔었던 그 고원 평지예요. 예. 예, 여기도 뭐 되게 압도적인 뷰네요. 케이블카만 편하게 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네, 이런 뷰를 보는 거니까 너무 좋겠죠. 이 정도면 편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저쪽에 세체다의 모습도 보이니까 예, 그냥 뭐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만 타고 와서 여기서 그냥 이거 보면 예, 끝이겠네요. 예. 저 위에도 지금 안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 위에 올라가야지 저기 그 세체다 암벽의 뒤편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관심 없다 이러면 여기만 그냥 봐도 다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케이블카만 타고 와서 예. 이거만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이 밑에 사람들 막 선베드에 예. 이런 산에 편하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잔 푹 짜고 내려가는 거죠. 세체다를 보면서 저쪽이 아마 콜라이저일 겁니다. 제가 저 앞에 보이는 언덕을 뒤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네, 괜찮은 트레킹 코스인 것 같아요. 지금 한 1.5km 정도 남았습니다. 그 주차장의 주차비가 5시간까지는 시간당 1유로씩, 그러니까 5유로고요 5시간 넘어가면 무조건 하루 비용을 내야 돼서 7유로예요 제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5시간 안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락 걸어가고 있습니다. 2유로를 아끼기 위해서. 콜라 4유로짜리 사먹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2유로를 아끼기 위해서 연락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콜라이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봤던 길이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빨리 내려가면 5시간 안에 체크아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시간 안에 체크아웃 쌉가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콜라 4유로짜리 콜라를 먹은 거를 2유로 아껴서 2유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돈을 아끼면서 다녀야죠. 열심히 또 올라오고 있는